다시 좋아해야겠다. 예. 아, 진짜 많이 봤다. 와, 방금 봤 진짜 사람. 아. 아니 이게 마우스 아 마우스가 씨발 이게 진짜 아니 여러분들 진짜 핑계가 아니라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좀 아니 진짜 핑계가 아니라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들 핑계가 아니라 진짜 이게 살아 여기 있는데 이게 부아져가지고 이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진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 샷건 차가지고 이거 뿔나져가지고 여기 뿔나졌잖아요 갑자기 게임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려 와. 그럼 책상 탓을 해야지 왜 마우스 탓을 하냐고. 아니, 마우스도 안 움직여. 이거 왜 이렇게 썩었대, 이거? 재욱이 형 오기 전까지 존나 마우스 잘 됐었는데. 이거 AS 안 되냐, 이거? 디스타에 왜? 마우스가 있어? 미니요? 와, 근데 방금 봤는 진짜, 와. 아, 이거 책상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 와. 와, 나 이 도저히 게임 못하겠다. 여기서 진짜. 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와. 왜?
아, 이걸 쓸까? 아, 태경이야, 마우스 좋던데. 아, 마우스 하나만 주지, 좀. 아, 안 되겠다. 아, 씨발, 이거, 공지 올려놔야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거 사람이 이게, 이건 진짜, 이런 실력으로 지금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거. 와, 이거 공지 올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미니. 와, 진짜. 근데 좀 던지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형님, 인터넷에 미니언 마우스 치면 팔고 있어요. 가격대가 6만 원이에요. 진짜? 어디? 어디 파는데? 전설의 귀한 마우스?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이거 아니야. 이거 미니어 아니야. 이거 무슨 쇼, 뭐냐? 이거. 미니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보여줄까? 미니어 이렇게 생겼어. 아니, 인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만 쓰면은, 바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뿔라지는 소리가 나요. 보세요. 이게, 클릭을 하면, 뿔라지는 소리가 난다니까, 봐봐. 원래, 통통 쳐야 되거든? 뿔라지는 소리 나지. 맞지? 원래 이렇게 통통 소리가 나야 돼. 근데 이거 봐봐. 무당벌레는 그래도 조금 통통 튀는 소리가 나. 이것도 뿔나졌네. 봐봐. 이게 했을 때 뿔나지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통통 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불러졌네. 일단 번지부터 일단 번지대부터 사야겠다. 아, 나 이거 진짜 가만히 안 된다, 진짜로. 아, 번지대를 사야겠다. 아.
우리 치료제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이거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번지대 어디서 팔아요? 마우스 번지대 어디서 팔아요? 이건데? 나 이거.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이거 아닌데. 이거 끝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형님들? 그러니까 뭔지 알지, 여러분들? 스마트컴에 있으려나? 잠시만요. 마우스 번지대 스마트컴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리선즈볼 말고 옛날에 그 있었는데.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뭐죠? 게이머들 엄청 많이 했던 그 쇼핑몰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 옛날에 게이머들, 저 아마추어 때 이거 쇼핑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혹시 아신, 아, 그래! 아이즈와라 샵!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즈와라 샵. 여기. 그래, 여기 맞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원래, 그거 뭐야, 미니홈도 팔았었는데, 아, 참. 마우스 번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악세사리에 있습니까? 오케이. 액세서리. 오, 여기 밑봉도 파네. 그래, 이거 맞다. 이거 맞아. 그래, 나 이거 썼었어. 그래, 이거 맞아. 그래. 아, 이거다. 이거. 아, 이 좋아라, 샵. 그래. 이거랑 장바구니. 장바구니 어떻게 하지? 장바구니. 와, 진짜 여러분들 당장 살게요, 진짜로. 와. 이거랑 그리고 밑봉이 지금 밑봉이 이건데 여러분들, 밑봉이 지금, 이, 존나 큰 거거든요, 밑봉? 이거 말고, 조그만한 거 있어요, 조그만한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이거 내가 쓰던 거 있는데, 아, 이게, 이거 아닌데. 이게 세이프 가드가 아니라 그건데 세이프 이게 지금 나온 게 세이프 가드인데 이거 마우스 밑봉이 있거든요 따로 이거를 살까? 아, 태경이 형이 미니홈 하나만 팔아줬으면 좋겠다, 진짜. 아, 태경이 형 미니홈 안 파시나? 하나? 물어봐야겠다. 아, 태경이 형이 미니홈 하나만 팔아주셨으면 좋겠다. 태경이 형은 팬들이 줬다고? 진짜? 아, 전화하는 건좀 그렇고 톡을 해야지. 형님, 미니 옷 남는 거 있나요? 아, 잠시만.
아, 형님들 진짜 이거는 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장비부터 일단은 고치고 나서 일단 실력 탓을 해야지. 장비가 안 좋으니까 뭐할 수가 없다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죠. 한두열님 미니업 새거 있다 했다고? 진짜야? 두열이 두열이랑 별로 안 친한데. 그래 있어도 안 팔걸. 그 나중에 그 두고 그거 해야 돼서 일단 이거 사야겠다. 마우스 선택? 마우스를 선택하라네. 마우스 미니홉인데 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뭔가요, 형님들? 뭘로 해야 되나요? 로지텍 뭐? 지백. 아, 이거 사야겠다. 잠시만요. 근데 여기 망한 거 아니죠? 이거 보내주죠, 형님들. 형님들 여기 보내주죠. 망한 것 아니죠? 와, 나 택배 기다리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존나 설레잖아. 봉준아 미니 옵티컬 판다. 까끌아 진짜냐? 내 바로 살게. 형님들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통장 입금 이거 뭐 해야 돼요? 진심이라고? 너 컴퓨터로 들어와봐. 실시간 계좌 이체. 오케이. 야, 까끌아, 너 들어와봐. 내 진짜 바로 살게, 그거. 나 이거 중고로 산 거거든요? 이거 원래 그 중고나라에서 샀었는데, 그분이 내 팬이었어요. 내 방송 보는 팬이었어요. 근데 샀는데, 실시간 계좌 이체가 뭐지? 이게 뭐지? 아, 계좌 정보 입력, 제 계좌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비밀번호. 25의 앞자리 98, 29의 뒷자리 43. 나 됐다. 완료했어. 형님들 완료했어요. 형님들. 돈 빠져나갔죠?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미니홈만 사면 되는 거죠? 혹시 미니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있으면은 사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 미개봉 20만원 하면 너살 거냐라고 하는데, 너 있어? 땅콩아? 너 있어? 개새끼. 형님들, 일단은, 나, 자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40시간 할게요, 형님들. 형님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혹시 진짜 미니홉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미니홉 하시는 분 있으면, 진짜 좀, 방송국에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예. 미니홉 하시는 분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형님들. 진짜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형님, 진짜 원하는 가격에 팔게요, 진짜로. 공지. 아니, 근데, 형님들, 내가 5연승하고 자면은, 내가 월요일날 인천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나 내일 일찍 해야 돼, 형님들. 일찍 키면 안 될까요, 형님들? 미니업 산다고 공지 올렸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3연승하고 잘게요, 형님들. 마우스 댕기면 3연승하고 잡게요. 아, 씨발, 스타 지웠다, 아, 씨. 어! 잠시만. 미개봉 미니어 얼마에 사요? 잠시만요. 무빙아, 잠시만. 미개봉 미니어 얼마에 사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매체? 오. 오. 그 사진 게시판에. 아, 설마 벽돌 오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사진 찍으셔서 미개봉 노란색요? 노란색? 웬 노란색? 노란색? 나
노란색은 처음 보는데? 페인트 도색을 했다고요? 이거 맞아요, 형님? 이거 맞습니까, 형님? 이거 맞아요? 로지텍 미니업 이거? 미개봉인데 어떻게 도색을 하시지? 이거 맞다고요? 이거 뒤에 제품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좀 말해주세요. MN 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그러면 그 뭐야 미니 오 이거는 뭐야 그러면 맞죠 이거 짭이죠 맞죠 이거 짭이거든? 이거 아니죠, 혹시? 이거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죠, 형님? 아니죠. 이게 신형이거든요, 형님? 이게 미니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형님. 진짜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형님. 이게 진짜 구형이거든요, 이게. 형님? 이거 맞나요, 혹시? 오, 7개 샀었다고요? 오. 태경이랑 카톡 왔다. 한 개는 사용 중이고, 한 개만 미개봉인데. 오. 그러면, 형님, 진짜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매체스로 휴대폰 번호 좀 남겨주시겠어요, 형님? 오케이. 지금 전화해도 되나요? 지금은 안 되고 8시에 되신다고? 그럼 제가 그러면 먼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바로 입금을 해드릴게요, 형님.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예. 오케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시는 곳이 부산인가요? 울산이라고? 울산? 아, 지금 갔다 올까? 기장? 기장 쪽이라고? 지금 기장에 계세요? 기장이면 부산인데?
그러면 아, 마우스가 울산에 있다고요? 아, 월요일 날 출근할 때 기장으로 들고 출근해도 되는데. 아니, 내가 월요일까지 안 기다리려고요. 아, 그러면은 형님이 8시에 마치시나요? 지금 기장에서? 아침 8시 퇴근이니까 집에 가면 8시 반에서 40분 사이. 아, 그래, 형님, 그렇게 하면 돼. 형님이 내일 출근을 안 하시나? 형님이 일요일 날 출근을 안 하세요? 아. 스토니 형님, 형님 혹시 미니홉 있어요, 형님? 오, 잠시만, 스토리 형님 있는 것 같은데? 3차가 잠시만. 형님 있어요, 형님, 혹시? 형님 미니업 있습니까? 까끌이 미디어 매니저와 미디어 팔게. 오, 잠시만. 슬아 형 데려가 봐. 넌 어디 사니? 넌 어디 살아? 구미? 형님 쓰는 거요? 형님 쓰는 거 누를 때 통통 튑니까, 형님? 통통 튀어요? 뭐? 형그 거의 새 거야. 뜯은 지한 달도 안 됐어. 어? 형님 이거 맞아요, 형님? 형님 이거 맞아요? 축구공이라고요? 축구공? 축구공도 괜찮은데, 그거? 나 옛날에 축구공 샀었는데. 축구공이면 맞아. 축구공이면 맞아, 저거. 형님, 그거 사겠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그거 사겠습니다, 형님. 아니, 형님, 뭘강 줍니까, 형님. 사겠습니다, 형님. 지금 가겠습니다.
메탄이 예. 지금 가면 좀 그렇나요, 형님? 그런가? 좀 너무 급한가? 아닙니다, 형님. 잠시만. 저두개다 사야겠다. 저거 두개다 사야겠다. 일단은 스톤이 형님 거. 형님, 그러면 스톤이 형님. 형님. 형님, 이거. 형님, 쓰실 거 없잖아요. 이거 형님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형님 왜요 형님? 거기 코딱지 개 묻었잖아. 아 형님 무슨 코딱지가 묻어요, 형님. 코딱지 안 묻었습니다, 형님. 히로잉님 어서오세요. 커피 마십니까, 히로잉님? 지금? 아니. 저몇 시에 자냐고요? 좀 이따 자야죠, 형님. 왜요, 형님? 아, 메타순이 당연히 사야죠, 형님. 그거 뭐야? 형이 그러면 이따가 지스타 갈때 너희 집 들려서 주고 갈게. 오. 지스타가 언제 가시는데요, 형님? 11시? 11시면 나 자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40시간 시작하자고? 그럼 했던 시간 까주냐? 아까부터, 아까 킨 거? 아까 켰을 때부터? 그래? 2시 22분부터 한 거? 그래? 그래, 그러자, 그러면. 그러면 나 울산 갔다 와도 되냐, 그러면? 아, 그러니까 방송 켜야지. 하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뭔 계속 국밥을 먹고 가래요. 아니, 무슨 국밥을 먹고 가래요. 계속. 그래, 일단 스토니 형님 걸로 받는 걸로 일단 그걸로 쓰고, 그 다음에 울산은 월요일에 받으면 되겠다. 그치? 형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형님 얼마에 받으실 건데요? 얼마에 파실 건데요?
형님도 얼마가 적당할까? 스톤이 형님, 그러면 형님은 제가 밥, 식사를 사드릴게요, 형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형님? 제가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소고기 머리 국밥, 형님. 아, 그래요? 그러면은 메타수님 빨리 얼마에 파실 건데요? 빨리 말씀하십시오. 제시를 해보십시오, 형님. 먼저 제시하십시오, 형님. 형님이 파는 거 아닙니까? 일단 눈치 보지 말고 매체세를 한번 써보십시오, 형님.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우리 돌아온 미녀몬 형님. 저거 미녀몬 형님이에요? 뭐야? 어떻게 돌아왔대? 아, 강퇴 당했다고? 아, 블라인드 강퇴? 아, 형님, 백개평가님 감사드립니다. 와, 저것도 블라인드 강퇴 당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 형님, 빨리, 아니, 그냥 제시하십시오, 형님. 예, 눈치 보지 마시고, 형님. 미니홉인데, 예, 그냥 제시하십시오, 형님. 예. 가격 사다리로도 괜찮고요, 형님. 예. 아, 돈이 궁한 게 아니라 편하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사다리가 좋겠네요, 형님. 아니, 사다리로 해요. 남는 건데요, 뭐 재미로. 오. 그러면 형님이 기준점을 정해주십시오, 형님. 기준점을 정해주십시오, 형님. 아니, 일단 기준점을 말해주세요, 형님. 아, 0은 좀 에바지. 기준점을 말해주십시오. 잠시만. 학장 삼성 아파트 사는데 개봉 4개, 월 지난 미니홈. 지금 드리러 가도 되나요? 어? 잠시만. 일단 잠시만. 까꾸라, 너 내려가봐. 형님, 다시 해보세요. 아, 너 뭐야, 씨! 예, 형님.
진짜입니까, 형님? 4개월 지난 건데. 오, 진짜야? 형님, 일단 매체에 번호 줘보세요. 번호. 고양이야, 고양이. 저분 맞는 것 같은데? 형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윤윤윤님인가요? 예? 예? 누구세요? 아프리카 하시는 분 아닌가요? 안 하는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걸었나 보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저 개씨발 새끼 진짜, 메타소 형님! 아니 형님 근데 이거 좀 사다리로 타면은 좀 아프리카 운영 원칙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형님 그냥 제가 잠시만 까끌이 왜 오! 야 이거 미개봉이냐 이거? 아, 개봉한 거야, 이거? 아, 이게 개봉한 거구나. 와, 야, 이거 얼마나 썼는데? 너 거는 중고네? 처박아 뒀다고? 한 번도 안 썼어? 내려가봐. 야, 너 한 번도 안 썼어? 한 달이 뭐야? 아니, 안 썼냐고? 한 번도 누른 적이 없냐고? 한달 썼다고? 에라이, 개새끼야! 아씨. 아니, 왜 이렇게 싸게 팔아주시대요? 외타순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와, 진짜요? 와. 와, 형님, 그러면은, 내가 월요일 날, 그게, 그, 뭐야, 제가 안 되는데,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형님? 여기.
아, 근데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울산 가다가 씨발 졸음운전으로 그냥 뒤질 것 같은데 그냥. 형님,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택배로 좀 바로 보내주세요. 근데 봉준아 게이머 중에 미니업 새거 몇백 개 가진 사람 있어 찾아봐. 그게 CJ 숙소에 있는 거예요, 형님. 그게 CJ 숙소에 있는 거예요, 형님. 그거 CJ 숙소에 100개 넘게 있잖아. 그 사재기 해가지고 CJ 숙소에서 CJ 숙소에서 한 100개 넘게 있어가지고 그거 사재기 해놨잖아. 그거 옛날에. 지금 그거 CJ 숙소에 그거 뭐야 창고에 있겠지 뭐. 일단은 그러면 스톤이 형님 거 받고 그 다음에 저 메타순이 거 택배 언제 택배 언제 붙여 주실 건데요? 편의점 택배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요 여러분들? 하나 펜갈 감사합니다. 아, 안 해? 아, 그래? 그러면 월요일 날 보내주세요. 네, 월요일 날 보내주세요. 오케이, 월요일 날 보내주고 스톤이 형님 거 받고. 알았다, 스톤이 형님. 중요한 게 형님 밑봉이 동그란 게다 박혀 있어요, 형님. 형님 혹시 뭐 밑봉 없는 거 아니죠, 형님? 예? 밑봉 있어요, 형님? 사진 찍어서 방송국에 올릴게. 오, 오케이. 형님들, 저녁에 내 친구 부를게. 형님들. 오늘 저녁에 방송할 때내 친구 부를게. 누군지는 보면 알 거야. 아직 명진은 아니고. 누군지는 보면 알 거야. 프로게이머였어, 프로게이머. 내 친구 부를게. 그래가지고 걔한테 스타나 좀 배워야겠다. 걔한테 스타나 좀 배워야겠다. 일단은 걔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섣불리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저녁에 한번 불러볼게요. 와, 근데 나 아까 전에 의자에서 떨어졌었잖아. 와, 진짜 농담 하는 게 아니라 살이 부어올랐어. 지금. 와, 이거 어떡하냐. 살이 부어올랐어. 멍이 들었는데 살이 부어올랐어. 대박. 진짜 너무하다. 만약에 다른 방에서 BJ가 살이 부어 올랐다. 그러면 아, 어떻게 합니까? 안 아프세요? 진짜 아, 약이라도 바르세요. 진짜 이럴 텐데. 너무하다. 오케이, 내가 장비 바뀌면은 내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내가 장비 바뀌면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진짜로. 내가 장비가 이제 스톤이 형님거그 축구공 내가 그거 써가지고 내가 레더 5연승 못하지? 나안 잔다. 안 잔다. 야, 지금 40시간 시작. 야, 지금 40시간 지금. 그니까 형님들 이거 뭐야 언제 끝나는 거지? 혹시 계산 잘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2시 22분에 시작했거든요. 2시 22분에 시작했으니까 잠시만요. 근데 2시 22분에 시작한 거 맞아요? 오 씨발 진짜네? 2시 22분에 시작했네? 콩도 났다 콩도 다워. 35시간 52분 남은 거라고요? 일요일 저녁 6시 22분? 아 근데 잠은 자는 거 맞죠, 여러분들? 맞죠? 솔직히 말해서 잠은 자야죠, 맞죠? 아니지, 또 그런다. 잠은 자야죠, 형님들. 아니, 잠방 포함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잠 자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안 돼, 이거 잠 충분히 자야 돼. 40시간이잖아. 이거 두번 자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자는 거잖아, 맞지? 이거 두번 자는 거 아니고 한번 자는 거잖아, 맞지? 솔직히 지금 좀 충분히 좀 자야 돼. 왜냐면요, 여러분들. 잠을 안 자면 제가 방송을 못 해요, 여러분들. 아, 두번 자는 거야? 아, 그래? 오케이. 어떡할까요, 형님들? 그렇긴 해요, 여러분들. 48시간이어서 저번에 이제 두번잔 건데, 40시간이라서 두번 자기에는 애매하고, 그리고 한번 자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왜냐면, 48시간이면은, 이제, 그때는 두번 잤었는데, 당연히. 이게 8시간이 줄어들어서, 한번 자기도 애매하고, 두번 자기도 애매해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정해놔야 돼. 왜냐면 이게 또 1월 달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월 달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8시간 자버리면은 40시간 하는 의미가 없어. 그쵸,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좋네. 7시간 하고 낮잠 좋네요. 낮잠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그쵸. 머스라 형님, 뭐 어떻게 한다고요, 형님? 형님, 잠시만요. 지금 볼게요, 형님. 한 번에 오래 잡까, 그냥.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해야 돼요. 왜냐면,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 형님, 이거 밑봉 다 있는 겁니다, 형님. 형님, 이거 밑봉 있는 겁니다, 형님, 이거. 오, 좀 약간 좀 통통 튈것 같으면서도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요, 형님? 좀 통통 튈것 같기도 하고,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형님, 그러면 형님, 제가 형님 이거 받으면은 형님 마우스 쓸게 없잖아요, 형님. 형님 제가 이거 형님 이거 마우스 이거 무단걸레 형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형님. 이거 왜안 쓰냐고요? 스타 할때내 손에 안 맞아요. 냄새 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스타 할때내 손에 안 맞아서요. 냄새는 안 나요, 형님. 자, 냄새. 뭐야, 이거. 내 기준으로는 냄새 안 나거든요? 내 기준으로는 냄새 안 나거든요? 형님? 내 기준으로는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처음 맡았을 때는 좀 약간 좀 꾸리한 냄새가 났는데, 뭐라고요? 그럼 방향제 좀 뿌려놔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뿌려놓겠습니다, 형님. 데톨. 오케이, 됐습니다, 형님. 왜요, 형님? 아니, 무슨 소리세요, 형님? 제가 소독해놨는데, 지금. 아니, 형님들.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형님들? 의견을 말해보자. 형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일단, 자가 아니라, 40시간 잠자는 거 말이다. 아, 이 새끼는 계속 일단 국밥을 먹으래. 미친 새끼인가요, 진짜로? 아, 이 새끼, 도라이 새끼네요, 진짜. 아씨. 아니, 계속 국밥을 먹지. 형님들, 어떻게 할까요?
7시간 자고, 7시간 자고, 40시간에서 한 번만 빼라, 제발. 아, 그러니까 7시간을 그 40시간에 치지 말라고? 그 말이지. 오, 그러면은 이제 그 뭐야, 그 방송 컨디션이 좋아서 그 말을 하는 거지. 오. 와, 천잰데요? 블랙은 심했나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형님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형님들? 아까 쓰라 형님 말대로?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면 내가 잠을 자야지 그거 뭐야 컨디션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방송 재미 생각하면은 그렇게 자야 될것 같아. 그럼 사실상 47시간 있네? 그러면 470시간이네. 와. 아니 근데 이거를 월요 아 그거 뭐야 1월 달까지 잘 소화하면 내가 BJ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꼭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할 거야.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고 7시간, 7시간. 그러면 월요일 잠시만, 월요일 새벽 1시에 방종이죠. 1시 22분에 방종. 와.